안녕하세요. 진행자 신미림입니다. 지난주에는 대우건설의 이성철 차장님과 함께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아파트부터 다세대 주택까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때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저 할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1팀 이성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까지 보고 나면 주택 유형에 대해서 정말 다 알 수 있다고 하셔서 한 주간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지오라이프 전문가를 만나다. 전문가님, 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세분화된다고 하셨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외에 정부에서 공적인 용도로 쓰는 공간도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단독주택은 좀 구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한 가구가 단독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네, 전원주택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명칭도 비슷하고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먼저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들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서 각실별로 화장실은 있으나 취사는 불가능한 곳을 말하고요. 둘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고 셋째,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네, 취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 이 대학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요? 네,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하고요. 둘째,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하고요. 셋째, 한 개독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 유형을 열심히 설명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네, 사실 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용어도 비슷비슷하다 보니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든데요. 하지만 주택을 매입, 매매하시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하신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각 주택 유형에 따른 차이를 모른다면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테니까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주택 유형,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떠셨나요? 네, 재밌었고요. 오늘 영상을 기점으로 프루지오 라이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주택 유형에 있어서 척척박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쉽고 친절한 설명 도와주신 전문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함께 외칠까요? 프루지오 라이프 전문가를 만나다!